제이크는 하네스도 잘 벗고 어? 심지어 집착하던 옷도 군말 없이 잘 벗습니다. 역대급으로 잘 벗어주는데요. 대신 옷을 가져가 수납장에 넣으려 하자 그제야 예민해져선 길길이 날뛰는데요. 벗을 때는 아빠를 올려주던데요. 네, 옷을 맞아요. 벗을 땐 괜찮은데 가져가면 불안해한다? 이건 뭘까요? 산책 때문에 옷에 집착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. 너무 더러워. 이거 빨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게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건데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안 달에 나가지고 저러는 걸까요? 감사합니다. 암만 좋은 옷이라도 매일 입을 순 없잖아요. 빨아서 주겠다 세탁기에 넣었건만 이건 뭐 1인 시위도 아니고 세탁기 앞에서 저렇게 참 두 발로 서서 빨리 내놓으라고 성합니다. 안 돼 안 돼 빨아야 돼 그거. 가자. 어머나 웬일로 가잔 말에 불이 나게 따라나서나 했더니 어머 부담돼. 면전에서 졸라대네요. 너무 부담돼. 예,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세탁기 안에 있는 옷을 어떻게 달라는 거니. 어머 세상에. 이거는 약간 중병 수준의 집착 아닌가요? 그 허한 마음. 밥으로라도 달래보라며 두둑히 사료를 챙겨주는 아주머니. 온종일 굶은 데다 산책까지 다녀왔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한데. 어라? 냄새만 맡고 그냥 가버리네요. 안 먹어? 너 진짜야? 배 안 고파? 아니 밥까지 마다하고 너 설마 옷 안 줘서 이렇게 시위하는겨? 어머. 아이고야 시급을 전폐하면서까지 고집을 피우니 이거 참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네요. 그렇네요. 네. 정말 대체 그것이 뭐라고 이러는 걸까요? 드디어 건조까지 마쳤다는 알람 소리와 함께 불이 나게 달려오는 제이크. 그리고는 어머 안 뜨거워. 어머 들어가 자기 꺼내. 안 뜨겁니 자기 냄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요. 야, 얘 진짜 집요하네요. 마치 애들 그 애착 인형에 집착하듯이. 그러니까요. 도대체 왜 하필 저 옷에 꽂힌 건지 혹시 뭐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? 10개월에 미용하고 나서 그때 추울까 봐 옷을 사줬어요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괜찮았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속초로 여행 갔다가 펄옷을 하나 사왔거든요. 사이즈도 안 맞았는데 그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첫 미용 후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옷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녀석이 글쎄 1년 전 사준 이 핑크색 털옷에 푹 빠져버렸다는 겁니다. 저 촉감이 좋았던 걸까요? 이어줄게 제이크. 이건 어때? 이랑 바꾸는 거 어때? Nope, nope. 게다가 옷이라고 다 집착을 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다른 옷에는 영 시큰둥한 제이크. 옷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. 네, 얘가 지금 물고 있는 이 옷을 제일 좋아하고.